문득 희정이가 얼굴을 가까이 다가와서 나한테 살며시 키스를 해주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.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짝이고 같이 살아가기로 한 게 정답일 거라고 생각해. 그때 희정이 입술은 어느 때보다 보드랍고 많이 달콤했어. 희정아 사랑해!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는 그 말을 절실히 공감하게 됐어. 내가 확신하는 이유는 내가 자기를 믿기 때문이야. 사랑하게 되어서 사랑해줘서 고마워. 사랑한다 하잖아. 국어 선생님의 남편으로서 만추법을 열심히 지키겠습니까? 열심히 하겠습니다. Coming soon.